좀 내가 늦은 시간에 들어와서 그런지, 아, 저거, 시발, 저거, 짭임, 짭. 아, 짭 아니고 진짜입니다. 근데 씨발이라뇨. 말좀 이쁘게 어머, 하세요. 굉장히 좀 무섭네요, 저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코트네. 와, 사람 봐. 아, 너 진작 아, 누군데? 씨발, 피리 부는 뭐야? 사나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아니, 그니까는, 시발. 안녕하세요. 나 반갑습니다. 친구.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아니, 방장님. 네. 뭐가 무서우세요? 저요? 저 방금 토큰에서 고소당했거든요. 고소, 뭘로 고소당했어요? 저 패드립 치고 사진 까고 조리돌림 하다가 지금 내일 경찰서 출두해야 되거든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네, 아니, 이제 간대요. 저한테 계속 쪽지로 보내고, 뭐 작성하라고 막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경위로? 아니, 보통 욕 같은 경우는 특정성이 안 되는데 사진을 깠으니까 그게 특정성이 성립이 돼버렸네. 네, 왜 그니까요. 그러셨어요? 그러게요. 뭐, 최대한 빌어야죠. 근데 본인에게 당장 닥친 현실인데 남의 얘기하듯이 얘기하시네. 저게 어때 보면 인류의 마인드인가? 저였으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애플워치 심장박동수 존나 올라오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떡할 건데, 뭐 어떡해요. 이미 신고를 했고. 초범이세요? 네, 아니요.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뭘로요? 집행유예요? 이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때문에 지금 뭔가 이게 동종 뭐예요? 범죄만 아니면은 성립이 안 성매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이버 관련된 어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 사실 적시도 마찬가지고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상에서 공격성을 이렇게 펼치시다가 결국은 고소까지 먹게 되는 그런 인생 형국으로. 죽겠네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무엇보다 아쉬운 거는 네네. 부모님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이제 토크온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도사님 몇 살이신데요? 24살이요. 근데 아이고. 그 감방에 노트북 반입되나요? 안 돼, 아유, 이게 컴퓨터. 근데 보통은 이제 벌금을 내셔야 되고요. 그 벌금을 이제 그 내지 합의를 못했을 하고. 때는 노역장에서 하루에 5만 원씩 해가지고 그렇지. 그거를 이제 몸으로 때우셔야죠. 노역장에서. 그치, 그치, 그게 맞는지. 개빡세네. 나 도우너야. 아, 근데 예. 치료사님, 남일 아니야. 아, 치료사님, 죄가 뭔데요? 죄요? 예. 홍매음이요. 아휴, 성범죄 좆되셨다. 기록 남겠네. 성매하면 답 없는데. 글씨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니, 그니까 그 통매음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것도 궁금하네. 저요? 그냥 사진 까고 조리돌림 했어요. 아, 누구 부모 형제 사진이요? 아들 누님 사촌까지 사진이요? 다 아니면 여자 깠습니다. 사진이요? 남자예요. 부모 형제 아들 사촌 다 깠어요, 제가. 뭐라고요? 진짜 대박이네, 이 사람. 그니까 그 아들 사진 다 깠다는 게뭐그 아들의 소중이를 깠다는 건가요? 그냥 그 가족 지인들 다 깠다고요, 제가. 그게 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주변 사람들 가족 뭐 지인들 사진을 어떻게 입수해가지고 어떤 경위로 해가지고 그걸 싹다 깠다는 거죠. 네, 본인이 맞아요. 그 말이에요.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니, 벌 근데 받으셔야죠. 풍매음이라고 하면 보통 성적인 거랑 연관되지 않나요? 아, 방금 한숨 쉰 사람 누구예요? 방금 한숨 쉰 사람은 쿨홈이라는 보뚱이라는 닉네임 가진 아. 미치광이 새끼예요. 저기요, 쿠럽님. 아, 또내 속에 자기가 하네. 아, 목소리가 약간 마약하신 것 같은데 나가주시면 안 돼요? 아니, 약간 저기 지금 요새 사회가 조금 혼란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님 혹시 저기 그 이태원 사세요? 무슨 소리 하려고 지금 이태원 소리를 하세요? 아예 그 말이 아니라 혹시 그냥 조금 뭐 이렇게 이태원 쪽 클럽 쪽 약간 좀 유명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 말씀드린 그 겁니다. 물약이요, 물약? 예, 물약, 예. 아니, 근데 저 친구는 그런 예. 쪽이랑 연관이 없고. 엄마, 씨. 전기통 대가리 같은 년이. 어? 아버지. 근데 저런 드립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즉석으로 생각했는데요. 즉석 아, 폭탄인데요. 근데 목소리 자체가 되게 조금 왜 이렇게 어린애 티를 내요? 재수 없게. 뭐가요? 화났다. 일부러 로리타 화났네. 콤플렉스를 로리다 따라 하시는 콤플렉스는 거예요? 그거 로리다 콤플렉스가 아니고요. 예. 이. 이 전기통 불가리 새끼야. 아, 욕하지 마세요. 물 내릴게.
근데 약간 귀엽긴 하다.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뭐 전화만 하는 거 개역겹노. 아,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바로 정 떨어졌고요. 꺼져요. 씨발년아. 저걸 떠나서 얘기하네. 병신 같은 거. 아, 그러니까 아, 닥쳐봐.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근데 저 친구 지도사님. 저 친구 불쌍한 친구.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요. 지금 이 중에서 깜빵 동기 두 명 있거든요, 사실. 야, 도우너야. 예. 주방아. 예. 우리 어떻게? 경찰서 갑시다. 아, 저는 안 걸려요. 경찰서 가고 싶어? 근데 저도 안 걸려요. 아, 저만 걸리는 거야? 예. 저기 안사님, 도은호님. 예. 아,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진짜요? 저 깜빡 날 것 같아서 좀 떨려서 화가 나요. 남성이세요, 여성이세요? 남자요. 할아버지. 아, 가세요, 깜빡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목소리를 멈추어 보니까. 아니, 방 사람 너무 많네.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치료사님 네. 그러면은 뭐 무슨 통매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일단은 경찰한테 조사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마 요번 주나 다음 주쯤에 가지 않을까. 지금 일단 국선 변호사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 제일 싼 걸로. 국선 변호사요? 국선인데 국선 아, 변호사를 싼 걸 찾고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구라야, 구라야. 30만 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국선 변호사 저렇게 뭐 찾아보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법원에서 해주는 게 맞는 건데. 나 어글클라고 개잡소리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 아니 재미대가리 없다. 재미없다. 네, 믿지 마세요 님들아. 재미없어. 믿겠어요 그러면? 네. 재밌는 게 아니라 재미를 떠나서 치료선 님 말씀하시면 좀 이상해요. 약간 앞뒤가 안 맞고. 제가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개노잼 컨셉질 하고 있네. 아 노잼. 반장님이 정말로 고소를 당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 뭐라는 거야? 아 근데 저기 지금 저기 여기 쿠로운 저 지금 심신미약 상태예요. 건들지 마세요. 와 아, 조금 위험한 발언입니다. 죽지 마세요. 아 근데 저 하이톤으로 말하는 사람 되게 음흉하네 사람이. 안산태양 저분이요? 예 도은호님. 예. 병신 같은 톤으로 얘기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왜요? 아니 죽여버리고 싶어서요. 아니 왜 가성을 쓰세요? 코트님도 왜 가오 부리면서 목소리 계속 질질. 아니 가오도 부르는 색이 없는데 제가 무슨 가오를 부렸습니까 이 방에서? 낮은 톤으로 잔잔하게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코트님은 아, 가오 라이더거든요. 가오 라이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아, 나는 저 쿠로미님께서 되게 조금 목소리가 좀 엮였거든요. 코트님 그 김오티라는 분이 근데 안 물어봤죠. 안 물어봤어요. 아이 씨발 새끼야. 소리 끌게요. 예, 소리 끄겠습니다. 제가 판을 예빵에서 배운 게 있는데요. 네네. 근데 안 물어본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하면 재밌더라고요. 아 근데 쿠로미님 쿠로미님 댓글 크고 이렇게 하면 재밌더라고요. 진년이네 저거. 나만 재밌네. 또라이 같은 년. 고민님. 죽었습니다. 호미님? 저 보통이요. 보통이 안 돼요. 호미님 방은 주방인가요? 예? 호미님 방은 주방이냐고요. 아니요. 안방인데요. 그래요? 네. 연애 방은 주방이라던데. 도원 언니 목소리 좀 똑바로 해주세요. 약간 왜 그러시는 거? 어디 뭐 헬륨까지 쳐먹었어요? 아니에요. 제 어린 때 기절놀이 많이 당해서 목이 쪼여졌대요. 저거 뭐라 하지 마요. 니마. 아니 듣기엔 약간 좆같네요. 무슨 아니 근데 이게 또 나의 아픔이니까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아 근데 네. 진짜 기분 나쁘네요. 아니 왜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 끌고구 쟤도 마음에 안 드는데 호미가 더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면 오너님 크로미님 네. 따라주시면 안 될까요? 저구요? 이거는 좀 천했으면 좋겠는데 쿨호미. 안 돼요. 저 쿠트님이 구경받은 계란말이에요. 아 졸라 재미없다 씨발. 저 드립이라 치는 거야 저걸? 아 어, 내릴게요. 님 왕따죠? 네 맞아요. 님 따죠? 이인님 네네. 님만 닥쳐도 어느 정도 방이 돌아갈 것 같은데 혼자가 넣어서 떨어요. 그러니까 네. 말을 아예 안 하시면은 안 되는 그런 강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왜 자꾸 진행을 해요? 토크온인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토크온은 원래 말하라고 들어온 그 플랫폼이에요. 해, 말 저렇다 해. 목걸이 안 줄게. 어떻게든 코트님 눈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발악하는 거 역겹다고 이인이나.
아, 근데 코트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대단하죠. 아, 저는 그 그냥 똑같이 토크온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대화 나누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들이랑. 그래요. 저한테 이제 공격적인 언사를 하시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 제 태도가 바뀌겠죠. 예. 그쵸. 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근데 왜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시비를 거세요? 물어본 사람 댓글 고고. 저 근데 옛날에 코트님 직접 봤어요. 어디서요? 저 그때 옛날에 한 8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에버랜드 오시지 않았어요? 그 승량이랑 어? 박소연이랑 해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 멤버로는 안 갔는데요. 그 멤버 아닌가? 그 승량이랑 누구랑 오지 않았나? 그때 남순이겠죠 그러면. 예 저는 그 멤버로는 안 갔습니다. 재밌지. 예. 아, 그래요? 얘기하는 거. 예 그러니까요. 방자. 되게 좋아. 레전드 베스트 뽑거든요. 근데 방장 재미없다고. 그때 형님이 저격하시는데. 아니 그때 형님이 사인해달라 했는데 제가 저 팬이 사인해 고딩이었거든요. 아 그때 저한테 싸대기 맞은 분이 님이었나요? 아 저 맞는 건 어제 병신년 하면서 풀스윙 맞았거든요. 아 근데 코트님은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있는데 그때 검단 사셨을 때 2편안 사셨을 때 로테 신앙 있는 거. 아 알았어 그만해 씨발 뭐 내가 전설의 포켓몬도 아니고 개새끼고 자꾸 봤다고 지랄들거려. 아니 말을 하면 안 되나 토크온인데 그럼 토크온 왜 들어왔어? 아 저 새끼 안 되겠다 내릴게요 죄송해요. 낄바 좀 하세요 제발. 아, 저 새끼는 뭐 영양가 없는 말을 계속 하네. 지가 뭐 진행을 한다고 생각 하는 건가? 그러니까 어떻게 눈에 들어오려고 병신 띵동 새끼. 지도 초대 받으려고 나중에 복둥이라는 미친 새끼 꺼져 병신년아. 아 근데 저는 코트님 진짜 팬이에요. 저 진짜 예. 코트님 행적 그 BJ 스카 때부터. 그러니까 알았어 닥쳐. 아, 죄송합니다. 네 코트님 왜 설매매 하셨어요 솔직히. 안녕하세요. 아 뭐야. 아 방금 너무 시끄러워요. 오 시끄럽습니다. 마이크 좀 주시고요. 네 됐습니까? 더 줄여주세요. 네. 됐습니까? 더 뜨세요. 똑같아요. 됐겠냐? 아, 됐습니까? 소리 끌게요. 아, 소리 끄는 게 맞는 것 같아. 예. 근데 윤투루님 정말 팬입니다. 마이크 존나 크네요. 줄여야지. 다 줄였어. 아니, 보통씨. 아, 왜요? 당신 말투가 좀 많이 불량해졌네요. 예? 뭐, 원래 모두에게 친절한 보통이 아니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훅하했어요? 안 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뭘 모르겠어? 약간 괴물년이 호트님 대답을 호트님. 해 대답을 들었으면 병신아 정말 모르겠어? 뭐 뭘 몰라요? 날 변하게 한 사람 단 한 명 아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아 피우시시리네 또 시작했어. 아니 제가 한 3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저 친구 이제 디스코드 접속해 있길래 통화 걸어가지고 뭐 하고 있니? 방송 외적으로 처음으로 대화를 했어요. 근데 뭐 롤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알겠다고 롤 즐겁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좀 일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나름대로 좀 유대관계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토큰에서 보니까 개병신이 돼가지고 지금 왜 저 지랄을 떠는 건지 나 이해가 안 가네. 나는 정말 코트가 귀엽다고 생각해. 제발 저려서 저런 소리 하는 거. 네? 뭘 제발 저렇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그렇게 예쁘게 했다고? 응, 너 뭐 그 내가 뭐 말 잘못했나? 얼굴도 토마토 됐겠는데 안 봐도. 뭐라는 거야 미친 새끼. 토마토. 아 근데 전 진짜 그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보통님을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 한편으로는 진짜 좀 안타깝네요. 태표 씨가 네. 배짱이 두둑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네. 얼굴에 철면피가 너무 두껍네요, 진짜. 아니 뭐가 있었던 것처럼 자꾸 얘기해. 내가 뭘 했는데? 없죠. 없죠. 단지 이제 좀 그렇게 상냥하게 얘기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때 내가 어떤 톤으로 얘기했는데요? 예? 어떤 톤으로 얘기했는데요? 왜 이렇게 그만하죠? 미친년 아니야 저거. 아 씨. 아이고 코트한테 배운 거구만. 뭐 있었던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네. 아 근데 코트님 예 정말 제가 좋아하는 BJ 잠시만요 근데 저 주방이라는 네. 사람 자꾸 패드립 치고 아주 그 음흉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야 주방님아 하지마. 느그메라는 아니 패드립을 왜 치워요 연병한다고. 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느그메라는 얘기를 왜 해요? 아 저거 모욕죄로 신고 가능해요 연병한다고. 어쩌다 저렇게 컸을까? 느그 입 여매라는 말을 제가 줄였다고요? 네 조치할게요. 캡처하면 돼요. 그럼 저도 주방님에게 느금이라는 말 드릴게요.
네. 너의 그 그래서 근데 사실 여기는 그냥 일반 방이니까 그렇지 힙합 하는 그런 랩 방에서는 솔직히 고소총은 다 뭐라는 거야. 그렇거든요. 고소총은 고소총은 다 강제당하거든요. 약간 이 방에 흐르는 기류가 다들 지금 이제 주무실 때들이 됐는데 못 주무셔가지고 아무도 안 물어봤는 데가 예. 있다는 거죠. 좀 약간 좀 그런 거 같거든요 지금 느낌이. 근데 어쩌라고요? 짜파리 존나 없다. 보통 씨. 예. 제가 좀 만만한가요? 안경님 잠시 채워줘. 아 근데 원래 저렇게 싸가지가 없었나요 저분? 아니요 저 그래서 오늘 오늘따라 저러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잘 어울린다 코트님하고. 아니 매직의 데이도 아니고 왜 저러는 거야? 얘 성격 까먹었나 보네. 근데 그 후로미님. 네. 게스트 방송 나올 생각 없어요 코트님 게스트 방송? 그건 네가 왜 물어봐요? 아 그 발작 버튼인데. 그 발작 버튼인데? 아 진짜다. 아니 모니터 너머에 어떤 괴물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보뚱이는 진짜 배우들한테도 안 뿌릴 것 같아요. 그렇게 말지 그랬어. 버티버 하죠. 아, 네, 에이, 얘기하면 보통이 좀 싫어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왜 갑자기 주제가 저죠? 왜냐면은 당신이 여기서 가장 대바라진 행동을 했잖아요. 시계를 걸고 싸가졌기 하고 예. 네. 하긴 님들은 뭐 모르니까요. 너의 삶에 몰라요. 대해서요? 무슨 자꾸 여지를 준 뭐 무슨 뭐 뭐 아,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나를... 필요 없고 저는 보통에게 이렇게 자꾸 그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일까? 난 아니, 그게 지금 제일 아니,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양반이 웃긴 게 그렇죠. 예. 나라에서 한 달에 50만원씩 주나요? 자기는 패드립 듣는 거 싫어하거든? 마더가 파더겠죠. 지금 이제 패드립 하려고 준비하자 시동거네. 내가 무슨 패드립을 했습니까? 시동거네 슬슬. 당신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마더 파더 젠틀맨. 아니 근데 코트씨에 예, 혹시 예. 보통님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지원해주나요? 그건 아니 그건 너무 좀 심한 그 드립이고 지원 받고 싶은 거 아 주체가 나라인가. 아니 쪽지 뭐야 이건. 보통씨 네 언제까지 이렇게 토큰에서 무의도시 가면서 할 거예요? 어 새끼 또 뒤끝 쩌네. 발작 코트니까 바로 입으로 똥싸짓기네. 아, 오랜만에 봐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거의 뭐 유형문화재 같아요. 아까는 뭐 변했다며요 싸가지가 있냐 없냐 하면서. 아 그리고 당신 계속 존재하니까 제가 그 랩방에 두 명 있는 저 포함해서 두 명 있는 방에 님이 들어올 줄 제가 뭐 알았습니까? 내가 그 뜻밖으로 제가 이제 뭐 랩방에 들어와서 인사했다고 할지라도 그냥 거기서 한숨을 내쉰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걸었다고 해서 말 걸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 싸가지 없게 하는 게 너무 정중하게 얘기한 거죠.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예. 네. 저도 그때 그 아닙니다. 아, 안 해야겠다. 무슨 거야? 아니야. 예? 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 보이네. 야 진짜 아 말 안 해. 이상한 진짜. 걸 배워왔네 안 본 사이에. 제가 뭘 배워요? 예 모르겠어요 왜 저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감정의 감정선이 오늘 좀 이상한 것 같네. 많이. 확대당했나 저런, 진짜 미친. 그, 저런 게 기량이 떨어졌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본인이 말하고 싶었어요. 시원이 너 박기량이요? 알았다. 그래도... 다른 때는 제가 들어갈 때 어디 방에 들어가면 이제 따라 들어오는데 그때는 이제 방송에서 까불고 싶을 때 들어오는 거고 오늘은 그냥 순수하게 토크온 그냥 본인 순수 토크온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뜻밖의 갑자기 출몰하는 바람에 갑자기 광대 모드로 들어가야 될지 예. 그렇게 보다가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거 아닌데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해요, 보뚱님아? 예?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저 예민해 보이나요? 네, 말대꾸가 심하네. 말대꾸가 아니라 제가 자꾸 대묻는 건데 아주 그냥 사람 지치게 하는 화법이에요. 혹시 아빠가 오늘도 술 먹었나요? 아니, 그건 아니죠. 에이. 빨 정말로. 어, 님은 엄마 생각할 때 하늘 바라. 에이,
아, 잠깐만. 엄마 아니, 생각할 때 하늘 저기... 바라본다라는 거는 아니 하늘이 어떤 아니라 중의적인 의미를 계시다고.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구름 보면서 엄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하늘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 살아계신다고요. 네 가슴 뜯어보면 심장 있을 거예요. 뭐라는 거야. 아씨. 알았어 죄송합니다. 재미를 못 줄 것 같으면 그냥 평범하게라도 대답을 하세요. 미친 척 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 보통 씨. 예. 지금 토크온 경력이 지금 몇 년째죠? 예? 궁금해요? 궁금해요? 어 근데 야 보통아 너 약간 좆된 것 같다. 왜요 왜요? 나도 지금 이 쪽지 받았어요. 예착 인형에서 제외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그 공무원 준비했다는 얘기는 또 뭐야? 아니 무슨 소리야 그건 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코트님 궁금해요? 아니 4, 5년 전에 봤는데 그때 보뚱이 공무원 아, 자격증 준비하고 진짜, 있었어요. 진짜. 부모님에게 한 달에 2,300씩 지원해 주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때도 오, 공무원 준비하다 실패하고 쉬는 겸 토크온 했는데 지금까지 아니, 못 끊고 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예요? 아니 저한테 계속 쪽지 지금 나이도 27쯤 됐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무슨 쪽지예요? 아니 진짜 이 사람은 뭐 되게 이런저런 설이 많네. 맞다 진짜 도망가야겠다. 아니 저는 확실히 이 쪽지는 그 거짓 정보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인 아, 네, 수학도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보뚱 씨는 구구단 거꾸로 열 수 있어요? 보뚱 씨, 네. 당신 구구단 거꾸로 열 수 있어요? 구구단이요? 네, 구단 네. 시작. 단구구 아닌가요? 단구구. 단구구 아닌가요? 아, 또 맞긴 하네. 내가 아는 구구단은 맞지. 구구단 거꾸라면 단구구 맞지. 아니 저 구구구 좋아하는데. 야 똑똑이네. 아이, 오 도망갈게요 도망쳐. 미친년이네 진짜. 와씨. 와 진짜 얼마나. 와 진짜 또라이다. 와. 저 모니터 뒤에 있는 모습은 도대체 무슨 모습일까. 아, 발상. 개육해. 그래도 주방님보단 낫겠죠. 작년에 19년 아, 19살 자퇴녀고 부모님이 보통 자본주의의 주체임. 대구 오피스텔 사는 애임. 아이 씨발. 오피스텔. 대구에 어떤 오피스텔을 산대. 씨발 이런 설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야? 아 개웃기네 진짜. 아 단구구 클래스 미쳤다. 아 오늘 이제 뭐 불금인데 방에 계신 분들 조용히 쥐새끼처럼 이제 대화하고 있는 거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는 게 굉장히 좀 저는 마음이 아파요. 맞죠. 불금인데. 저는 이따 6시간 버티고 토요일 날 아침 6시에 일어나겠습니다. 예. 이 젊은이들이 자꾸 이렇게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휴가인데요? 예? 아. 아, 이런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가 않군요. 아니 오늘 이미 전두엽이 녹아서 뭐 취업하라 이런 얘기 부모님이 해도 별 감흥이 없거든요. 아 이미 지금 그런 얘기 자체가 이제 그 좀 굳은 살이 돼가지고 이제 안 박히는군요. 아 그쵸. 이게 처음이나 눈치 보였지 이제는. 네. 근데 이렇게 계속 현실 도피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이 방에 다른 여성분 한 분 계셨거든요. 네. 그분이 어떤 분이었죠? 꿀키분이? 아니야 키키님. 키키님은?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쿠크님은? 저 22살입니다. 22살. 네. 혹시 체형이 굉장히 왜소한가요? 아니요 저 아 목소리가 되게 네 애새끼 목소리라서 아 애새끼 목소리라니 아 그런 말 많이 초등학생 저... 같아요 뭐 되게 약간 네, 미취학아동 네. 목소리가 나가지고 키가 몇이에요? 네? 키요 키 저 150 그쵸 160이요, 왜소하죠 왜소하네 160이요 네네 갑자기 늘었네 아
아니 목소리 톤으로 사람의 어떤 그 네. 풍채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맞추는 걸 되게 잘해요. 예. 아 진짜요? 예. 대박. 뭐가 대박이에요? 동력. 아 죄송해요. 크크니. 네네. 무슨 일 하세요? 저요 저 학생입니다 학생. 아 대학교 다녀요? 네네. 별명이 뭐예요? 저요 별명 딱히 없는데. 예. 팅커벨. 네. 뭐라냐 씨발. 어? 아 씨발은 좀 아니지 않나요? 왜 팅커벨은 그래도 귀여운 표현 아닌가요? 뭐 호빗도 아니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저분 아, 이뻐요. 아까 인스타도 봤어요. 아 진짜요? 네. 크크님 인스타그램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안 깔게요. 아 제가 코트님 방송 많이 봤는데 이제 은근히 까시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만약에 까게 되면은 그거는 불법이에요. 예 불법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까지 말라 그러면 안 깝니다. 저만 볼게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이쁘면 나중에 게스트 방송 나가도 용돈도 받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아 어. 네. 예 저기 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바로 침 지지 화색하는데요. 아니 해주시는데 바로 과거 아 죄송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분이 이미 보내주셔가지고요. 네? 네?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치킨님 네 저한테는 까실 수 있으세요? 아 조용히 하세요 님은. 왜 이렇게 까칠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귀엽게 네. 생기셨네. 예. 네. 뭐 이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와. 본인도 아시죠? 네 알죠. 그래요. 근데 네. 근데 뭐요? 아니 제가 인스타를 토크온에서 깐 적이 없는데 누가 보내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니 너무 신기해. 아니 씨발 얘기네. 씨발 방송 보면서 나한테 막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어나니머스들이 활동하는 것처럼 아니 오피스텔부터 예 보통이 오피스텔 설부터 해갖고 여러 사람들이 나한테 제보해주네. 아니 뭐지 저 한 번도 깐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네네. 아, 한 적 별로 안 닿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키키님 지역이 어디예요? 저 서울입니다. 사투리 쓰시는데? 근데 추격자 아. 할아버지 마냥 뭐 이렇게 질문을 그렇게 음흉하게 네, 물어보세요. 어디 사세요? 이거는 뭡니까? 존나 더러워요 니마. 예. 네. 저기 뭐 다들 뭐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요. 인싸를 까본 적이 없죠? 그만해. 이인님 관심이 받고 싶고 본인의 어떤 자아 실현하고 싶으면 방송을 하세요. 남의 방송에 꼽살이 나와가지고 개지랄하지 마시고. 네. 아, 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약간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요. 불금입니다. 어깨 손 흘리지 마요. 더위 조심하시고 내일은 여러분들이 안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몇 시간 자고 이따가 또 올 건데요. 네, 그럼 내일도 뵙겠습니다. 그러면 더워서. 아.